SNS를 통해 오늘 하루 관심사와 누리꾼들의 반응을 알아보는 우클릭 시간입니다. 소의사가 치료받던 강아지를 주인 동의 없이 데려갔다는 사연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클릭 첫 번째 검색어는 반려견 치료하고 데려간 수의사입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동물병원 수의사에게 반려견을 뺏겼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 쓴 이 A씨는 기관지염이랑 폐렴 초기인데 강아지도 폐렴에 걸렸다며 동물병원에 강아지를 하루 40만 원씩 내고 2주간 입원시켰다고 운을 뗐습니다. 그런데 담당 수의사가 아빠가 담배를 피워 강아지가 폐렴에 걸렸다는 말과 집사정을 듣더니 강아지 퇴원 이래 수의사가 수납하고 자기 집으로 데려갔다고 적었습니다. 이후 수의사는 병원을 퇴사했고 가까스로 연락이 닿은 수의사는 이렇게 작은 생명을 우리 집 같은 쓰레기 소굴에 가져다 놓을 수 없다는 말을 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A씨는 강아지 없인 살 수 없어 경찰에 신고했지만 수의사는 벌금 내면 그만이라는 입장이라며 도움을 청했는데요. 누리꾼들은 가족을 납치한 거다, 얼른 돌려주길, 설득해서 입양을 하든가, 과정이 당황스럽네, 이러나 저러나 강아지만 불쌍해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사옥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